메탈슬러그의 개발 초기에는 마르코와 타마가 없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메탈슬러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전차 게임이었죠. 메탈슬러그를 탄 주인공도 오뎅군에서 색깔만 바뀐 정규군 형태입니다. 포로들도 지금과 달리 정규군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메탈슬러그1은 9명이 설립한 나즈카가 개발한 게임입니다. 초기 지오스톰을 모티브로 해 제작했으며 1편 발매 3개월 전 예산이 부족해 SNK에게 인수됩니다. 아이램에서 나온 잠수함 슈팅 게임 인더헌트가 메탈슬러그에 나오는 잠수함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유는 인더헌트의 제작진들이 후에 만든 게 메탈슬러그이기 때문이죠. 메탈슬러그 아이템 중 곰돌이가 있는데 이건 오뎅군들의 무전기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목에도 오뎅군의 무전기가 달려있죠. 다른 아이템 소녀인형은 사실 폭탄입니다. 오뎅군이 여자아이에게 건네주어 자폭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죠. 포로들은 구출되면 아이템을 주는데요. 수많은 포로들 중 종규군을 돕기 위해 일부러 잡히는 요원들도 있죠. 장풍 쏘는 할아버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이치몬지 하쿠타로이며 전기를 장비하던 중 사고를 당해 초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포로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모두 별개의 인물이며 각기 다른 예능과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들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개로 위장한 오뎅군들입니다. 메탈슬러그 1편 미션5에 아줌마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아줌마의 정체는 정규군 특수부대 출신이며 정규군의 길안내를 위해 위장해 있는 것이죠. 알렌은 매 시리즈마다 등장해 불사신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메탈슬러그2에선 봉골에게 잡아먹히고 뼈가 나오는 연출이 있는데 이 뼈는 봉골의 것이며 딸내 오닐이 잡아먹고 살아남았다는 설정이죠. 메탈슬러그 2편 미션2에 보석을 들고 있는 시체가 나오는데 과거 보석을 찾으러 갔다가 실종된 탐험가로 이름은 스콧 아문센입니다. 그리고 유족을 조사하고 있는 ENPC는 스콧의 아들이죠. 미이라가 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지만 미이라가 되었을 때 죽이면 보석을 주죠. 메탈슬러그 1편은 나즈카가 개발해 SNK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었고 메탈슬러그 2편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합병 후에도 나즈카 직원들에 대한 SNK의 대우가 좋았는지 명작 메탈슬러그3까지 만들어냈죠. 이후 SNK가 도산되자 한국 기업 메가 엔터프라이즈가 메탈슬러그의 판권을 사게 되는데 이때 제작진들이 대거 이탈합니다. 메탈슬러그는 원래 3부작으로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 엔터프라이즈에 의해 메탈슬러그4가 개발되는데 기존 제작진들이 대거 교체된 상태에다가 전작의 요소들을 너무 많이 재활용했고 설정 붕괴와 낮은 작품성으로 팬들에게 외면받은 편이 되었습니다. 메탈슬러그4의 OST는 메가 엔터프라이즈 소속 가수 이재진이 불렀습니다. 메탈슬러그4의 한국인 트레버의 모티브도 이재진이죠. 이재진은 회사 내의 일러스트 업무로 병역 대체 복무 중이기도 했는데 하필 메가 엔터프라이즈가 병역 비리를 하는 회사라고 밝혀졌고 이재진은 일러스트 업무를 충실히 했음에도 억울하게 군대를 재입대하게 됩니다. 회사를 잘못 만나 우울증이 생겼고 연예인 최초로 군대 탈영까지 하게 되죠. 메가 엔터프라이즈는 파산했고 사장은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메탈슬러그2 마지막 미션에서 동규군과 모뎅군이 협력해 마주피플과 싸우는데 이때 모뎅군 전투기 한 대가 자폭 공격을 하여 마주피플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메탈슬러그2 유적지에 요술램프가 나오는데 안 먹고 기다리면 지니가 나옵니다. 메탈슬러그2에 나오는 흰머리 할아버지는 설정상 게임회사 사장입니다. 이름은 두쿠 코도이며 일본 게임 제작사 파워풀 사장이죠. 메탈슬러그4 아마데우스군의 최종 보스 만프레드 아마데우스 박사와 외관이 비슷한데 동일 인물로 오해받지만 별개이며 짜재끼로 탄생한 보스이죠. 메탈슬러그 3편 미션 1에 등장하는 소라게 보스는 초반에 나오는 작은 개에 불과했으나 핵무기 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으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오뎅군이 만든 병기가 아니며 껍질을 찾던 중 전차를 뒤집어서 저런 외형이 된 것이죠. 메탈슬러그 보스들 중 유일한 돌연변이 보스입니다. 메탈슬러그2에 등장하는 화성의 마주비플은 우연히 지구에 불시착해 오뎅군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친화력이 좋아 오뎅군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설정도 있죠. 메탈슬러그2 마지막 미션에 마주피플이 갑자기 오뎅군을 배신하는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나중에는 오해를 풀고 인간들과 재동맹하기도 하죠. 마주피플의 큰 모티브는 소설 우주전쟁에서 따왔습니다. 원작의 화성이라는 요소와 여러 병기 디자인을 채용했죠. 메탈슬러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기 아이템들은 상자 박스가 변신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를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닭으로 성장하고 무한 증식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와 메탈슬러그 세계관은 공유됩니다. 메탈슬러그에 이카리 팀이 등장한 적이 있었고 킹 오브 파이터에서도 메탈슬러그 캐릭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는 메탈슬러그 스테이지까지 나왔습니다. 메탈슬러그 3 미션 2의 보스 모노 아이지는 정규군에게 비석을 떨구며 공격하는데 이 비석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비석 모노리스를 패러디한 것이었고 보스의 이름도 모노리스를 따와 모노아이즈가 됐죠. 하지만 해외 팬들에 의해 오세의 식계명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